여자친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여자친구 하고 싶죠? 자, 우리 여자친구 멤버 중에서 오늘 세 분이 수능을 봤다고 들었어요. 누구였죠? 소원 유재나요. 소원 양과 유재양과 은하야 세 명이서 오늘 시험 어땠어요? 시험지만 잘 보다 온 것 같아요. 시험지 잘 보고 왔어요? 네, 시험지만. 시험지 인사 잘하고 왔어요? 네. 어떻게 잘 있던가요? 네. 그래요. 뭐, 세 분이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이제 간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광우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선배들이 이제 눈앞에 딱 있는데,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입생처럼 귀엽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16학번.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유중통? 네. 유중통. 한 명 한 명 해볼까요? 네. 언니부터 하는 게. 소원장? 네. 소원 아니요, 동생부터 하는 게. 왜? 우리 학생들한테 인사하기 싫어요? 아니요, 너무 하고 싶은데 떨려가지고 네. 진짜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신입생 최윤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안녕. 처음이라. 네. 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엄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6학번 신입생 신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학번 신입생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16학번 신입생 은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나는 16학번 소원이라고 해요. 아, 너무나도 이쁘네요. 이 여자친구 멤버 중에서 자기 과로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죠? 전자공학과로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여자친구 중 멤버 한 명이 전자공학과를 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요. 나도 미칠 세계가 돼가네요. 그래. 자, 우리 여자친구 여러분, 오늘 광우대학교 축제가 너무나도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무래도 우리 여자친구 부분 덕분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축하 메시지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여자친구와 오늘 축제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도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준비됐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무대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서 계속 응원해주시고, 막 떼창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쁘고, 너무 풋풋하고, 너무 귀여워요. 그죠? 여자친구의 무대 계속 이어갈까요? 네! 좋았습니다. 오늘 수능을 보고 또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온 우리 유주연과 우리 소원양, 그리고 한 분 누구였죠? 은하요. 예. 은하야, 세 분 진심으로 고맙고, 나머지 여자친구분에게도, 마무리 무대 계속 이어가면서 은하 무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무대 어떤 노래 들려줄 거예요? 네, 이번 곡은 오늘부터 우리는 하면 저희 가야 되는데. 네, 저희 두 번째 앨범 수록곡인 원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